Hello, welcome to Easy 4K Study English Grammar Lesson. 자, 지금 우리는 초급 영문법을 배우고 있고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분사는 기초 영문법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기초 영문법에서 분사를 배웠다고 그러면 뭐 말이냐면은 우리가 동사를 시제를 배울 때 동사, 현재, 과거, 과거분사 그렇게 왜 썼죠? 예를 들어서 I go, went, gone. gone이 과거분사였죠. 그것을 배울 때 앞으로 분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현재, 과거만 외십시오 그랬죠. run, ran, run. 그 다음에 walk, walked, walked. 대개 과거나 과거분사는 규칙 동사는 ed를 붙이면 walk 이렇게 talk 이렇게 하면 talked 이렇게 walk walked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면 그게 과거와 과거분사가 되는데 동사에 많은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그런 동사들은 오히려 불규칙 동사가 많습니다. go come 뭐 이런 거예요. go 뭐예요? 과거는 went, 과거분사는 gone 그랬죠? come, came, come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과거, 과거분사 똑같은 것들 있었죠? 예를 들어서 hit 생각났습니까? put hit put 뭐 이런 식으로요. 또 cut, 자르다 cut 이런 것은 과거분사가 과거고 현재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과거분사가 뭐였는가 어떤 과거분사가 있는가라는 배웠지 과거분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는 안 배웠으니까 이 시간에 분사를 배울 때 그 과거분사도 배우고 또 과거분사 말고 현재분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주제니까 좀 기대가 되죠? 자,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 그럼 분사가 뭘 의미냐? 분사라는 건 왜 분사라고 그러냐면은 분사, 여러분 구분한다고 그러죠? 구분, 분리한다고 그러죠? 분리, 그 분이 뭐예요? 구분, 분리, 나눈다는 얘기죠? 나눈, 사는 품사니까 나누어진 품사, 이런 나누어진 품사 이런 겁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이 품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니 두 가지 역할 나누어진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원래 이 분사는 동사인데 거기다 동사를 조금 변화시켜서 다른 역할을 나누어지는 다른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역할을 할 때 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따라서 그 의미가 표현하는 의미가 다른데 뭘 표현하는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분사 만드는 건 과거분사는 만들 것이 없죠. 왜? 이미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규칙동사일 때는 원형동사에다 이리만 붙이면 되니까 간단하고요. 규칙동사가 아닐 때는 이미 불규칙동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break, broke, broken, break, 깨뜨리다, broke, 깨뜨렸다, broken, 깨진, 그러죠? see, 보다, 보았다, seen, 본,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규칙동사일 경우에는 ed를 붙이면 되고요. 과거분사 만들 때. 그런데 현재분사는 뭘 붙이냐면 동사원에다 ing를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sleep이면 sleeping. go는 going, come은 coming, study는 studying, 그렇죠? 그러니까 ing만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분사가 하는 일이 두 개인데 그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ing만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진행형 뭐예요? 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Who is the sleeping baby? 하면은 sleeping baby 이 슬리핑이 뭘?
베이비를 수식어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이. 이와 같이 어떤 명사를 수식어는 게 형용사인데 sleeping이라는 게 ing를 붙여서 sleep이라는 데다 ing를 붙여서 sleep 자다, sleep baby,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이 이렇게 어떤 능동적 의미의 형용사라고 그랬는데 왜 능동적이라 하는 거냐는 밑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슬리핑 베이비는 지가 자기가 자는 거죠. 자기가 자니까 능동적, 자기 주체적으로 하니까 능동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재웠다 하면은 재운다 하면은 수동적으로 자는 거죠. 재우는 하면은 뭐예요? 그건 수동적이지만 자기가 자는 하면은 그것은 능동적이기 때문에 능동적 형용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진행형. 예를 들어서, I read a novel. 나는 I'm reading을 read로만 바꿔서요. I read a novel. 그럼 뭐예요? 나는 소설을 읽는다 하는 거죠. I read a novel. 나는 소설을 읽는다. 그럼 나는 지금도 소설을 계속 읽고 있다. 나는 소설을 읽고 있는 중이다. 이건 뭐예요? 현재도 진행어, 현재도 책을 읽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지, 읽는 것이. 그럴 때는 BING, 앞에 B를 가로를 친 것은 어떨 때는 없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없고, 뭘로 쓰일 때는, 현재 진행어로 쓸 때는 B가 있다고 그래서 옵션입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이게 있을 때는 뭐다? 있을 때는 진행형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I am reading, 비동사가 이제 앞에 I am reading a novel, 나는 현재, 아직도 지금도 소설을 읽고 있는 중이다 하는 뜻입니다. 됐죠? 자, 현재 분사는 뭐예요? 앞에 우리가 동명사 배웠죠? 동명사. 동명사에도 뭘 붙였어요? ing를 붙였죠? ing를 동명사를 붙여갖고 ing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똑같이 ing를 붙여갖고 뭘 만들었어요? 분사를 만들었습니다. 분사. 뭔 역할도 하고, 동사 역할도 하고, 또뭔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이걸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과거분사는 이와 같이 원형동사에 ed를 붙여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어떤 불규칙 동사에는 과거분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break, broke, broken, see, saw, seen, go, went, gone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첫째는 과거분사형은 수동태 현재 완료를 나타낸다. 현재 완료. 그러니까 과거분사는 뭘 완료했다. 완료했다는 뭐예요? 여러분 그전에 완료형 배웠죠? 완료형은 뭐예요? 뭘 끝냈다 하는 얘기. 뭘 끝냈다. 예를 들어서 The car was broken. The car was broken by the fire. 그 차가 어땠어요? 고장났다. 부서졌다. By the fire. 불타서 부서졌다. 그럼 뭐예요? 차가 부서졌다. 이미 부서져 버렸죠? 뭐가 나서? 불이 나서 차가 이미 부서져 버렸어요. 완료가 됐어요. 다 끝났어. 불났다. 부서졌다. 이럴 때 뭐예요? broken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형을 때는 이 비동사에다 과거분사를 썼죠? 비동사, 과거분사를 써갖고, 과거 완료 아니라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끝난 겁니다. 이제 과거분사라고 해서 과거의 일이 아니고요. 과거 완료가 아니고요. 과거분사에서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뭐예요? 과거분사인데, 현재 완료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시작에서, 지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됐죠? 현재 분사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현재 완료고,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 과거 분사는 과거,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또 명사를 수동적 의미로 수식하는 형용사다. 이것도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인데, 뭐다? 수동적이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봅시다. broken 과거분사죠. car broken car 부서진 차죠. 부서진 차. 그럼 명사를 수식어니까 뭐예요? 형용사죠.
그런데 형용사인데 이게 수동적인 형태라고는 건뭘 얘기하냐면은 차가 있으면 차가 지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부서지는 겁니까? 아니죠. 무엇에 의해서 부서졌으니까 부서진 카, 부서진 자동차, 망가진 자동차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런 뜻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재 완료 하나 더 예를 들면요. Have you seen my teacher? Have you seen my teacher? Have you seen my teacher? 너는 내 선생님을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Have seen. Have seen 해가지고는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형인데, 만약에 어떤 명사가 뭐에 의해서, 이런 과거 분사에 의해서 수식이 될 때는 수동적인 형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명사가 뭘 수식한다고 그랬어요? 명사를 수식을 뭐가? 분사가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랬죠? 그럼 명사를 수식해서 뭐가 돼요? 명사를 수식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형용사라고 그러죠? 동명사는 명사였죠.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주어나 보어나 목적으로 쓰였죠. 그런데 분사는 뭐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형용사는 명사 앞에 와가지고 형용사를 수식어죠. 예를 들어서 pretty girl, pretty가 형용사죠. girl, 소녀, pretty girl. 그렇죠? 그 다음에 diligent student, 부지런한 학생, diligent student. 예, diligent는 student를 부지런한 그런 형용사인데 student를 갖다 설명하죠. 이와 같이 대개의 형용사는 어디에서? 명사 앞에 붙어서 뒤 명사를 수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look at the running man. look at 쳐다봐라. 명령형이죠. running man. 저 뛰고 있는 사람을 보라. 저 달리는 사람을 봐라. running man. 이거 왜 명령문이니까 지금. 또는 감탄하는 의미도 있죠. 이렇게 느낌표를 쓴 겁니다. 또는 he stared at the broken door. stare. 응시하다, 주시하다 그 말이죠. 응시하다. 무엇을? broken door. 깨진 문을 응시하다. 저 문이 왜 깨졌지? 하고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시한다. He stared at the broken door. 깨진 문. 이와 같이. Running on, 뭐고? 현재 분사고. Broken은 뭐고? 과거 분사고.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하고?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여서 만들고. 과거 분사는 동사에 과거 분사형이 있죠? 과거 분사형. 규칙 동사 같으면은 ed를 붙여서 만들고. 불규칙 동사 같으면 언제 원래 만들어진 게 있게요. 이건 뭐예요? break, broke, broken. break의 과거 분사죠? 이와 같이 어디에 명사 바로 앞에서 붙는 게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긴데 분사는 일반 보통 명사를 수식어는 단어 하나짜리 형용사들은 모두 어디에 명사 앞에 붙어가지고 수식어라는데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때냐면은 분사에 뭐 군더더기가 더 붙었을 때 여기에 목적어, 보어, 부사구 뭐 이렇게 했는데 분사를 수식어는 뭐가 뒤에 붙었을 때 따라올 때 그러니까 분사가 하나 과거 분사 또 현재 분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수식어는 뭐가 따라올 때 그러면 이제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되겠죠? 왜? 분사하고 뭐가 수식을 하면 따라와야 되니까. 그리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개가 될 때는 어떻게? 그걸 갖다 한 서너 개 되는 것을 명사 앞에다 놓고 수식하기가 나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명사 뒤로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거 먼저 봅시다. I received a letter. 나는 무엇을 했다? 편지를 받았다. Written in English. 뭐예요? 영어로 쓴 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I received a letter. 이제 끝났죠? I received a letter. 또는 I received
English, an English letter, an English letter, 그럴 수가 있는데, 자, written, 뭐, 쓰여진, 말이죠, 쓰여진, 그 다음에 in English, 그러면요, in English가 무엇을 수식어입니까? written을 수식어죠? 그러면 I have a written letter, I have a written letter, 이렇게 하면 쓰여진 편지가 되겠지만은, written 뒤에 in English라는 이런 수식어는 그런 이건 전치사 구죠. 전치사 구 구가 따라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뒤에다가 쓴다 이거예요. 또 Do you know the boy swimming in the river? Do you know the boy? Do you know the boy? Swimming 수영하고 있는 그 소년을 알고 있느냐? 그런데 그 swimming, do you know the swimming boy, 수영하는 소녀, 그렇죠? 이건 written letter, 이건 swimming boy, 현재 부사, 과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수식어는 게 없다고 그러면, do you know the swimming boy, 수영하는 소녀를 아느냐, 소녀를, I received a written letter, 어떤 쓰여진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 뒤에서 이렇게 강에서 수영하는 이런 게 오면은 만약에 이것을 boy 앞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o you know the boy? 뭐예요? In the river swimming boy 그러든지 swimming in the river boy 그러겠죠? Swimming in the river boy. 그러면, Do you know the swimming in the river boy? 뭐가 어색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Do you know the boy swimming? 하고 끝나고, 이거 이제 서술하고 수식하는 것들은 뒤에 붙여가지고 얘를 수식하는 겁니다. 현재 분사를, 과거 분사를.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죠? 형용사로. 현재 분사는 원형용사. 능동적인 형용사, 과거분사는 뭘로? 수동적인 형용사. 그렇게 형용사니까 뭘 수식어입니까? 명사를 수식어죠. man이랄지, 명사, door랄지, boy랄지, letter랄지 이렇게 명사를 수식어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원래는 하나, 현재분사, 과거분사 한 단어로 돼 있을 때는 다 일반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그 명사 앞에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다른 것에 수식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것이 이제 그것을 수식한다는 건 뭐예요? 더 설명을 보충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다 명사 바로 앞에 쓰기에는 너무나 여러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뺀다 이거예요. 뒤로 뺀다. 그래서 Do you know the swimming boy가 아니라 swimming boy인데 in the river가 붙으면 Do you know the boy? 그러고 swimming in the river 이렇게 뒤로 뺀다 이거예요. I received a written letter. 네, 이것은 in English 붙으면 I have a written in English letter 할 수가 없으니까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뒤로 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 겁니다. 첫째는 어떻다?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쓰는 게 원칙이다.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될 때는 그 명사를 수식어는 현재 분사, 능동적인 형용사죠. 과거 분사, 수동적인 형용사죠. 이것들이 뭐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때 그래서 목적어, 보어, 부사구, 전치사구, 뭐 자고 암거에 의해서 수식을 받으면은 그게 너무나 길어져서 명사 앞에다 놓기가 나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문장 뒤로 뺀다. 이게 뒤로 뺀다. 분명하셨죠?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때 제가 정답을 얘기하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이렇게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정답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적거나 또는 입으로 얘기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답을 얘기하면, 그거다. 맞았다.
아이고, 틀렸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수동적으로 제 강의를 쭉 듣고, 문제도 듣고, 답도 듣고, 그냥 가만히 멍하게 들으면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적인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답을 풀어봐요. 답을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찾아냈는데 내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맞았다 하면 좋죠. 기분이 좋아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했는데 내 답을 주니까, 또는 정답을 체크해 보니까 틀렸다 그러면 아이고머니나 그러죠. 오마이갓, 틀렸구나. 그럼 왜 틀렸나? 그 원인을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걸 오해했구나. 아, 내가 이걸 이해를 못했구나. 이해는 했는데 아직은 의지를 모두 깜빡했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문제들은 괄호 안에서 알맞는 것을 고르라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look at the dancing bear, look at the danced bear, look at the dancing bear, look at the dance. 자, 저 봐라. 무슨, 봐라? 곰을 봐라. 곰을 보는데, 곰은 지가 춤을 출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곰이 춤을 추면은, 누구에 의해서 춤을 추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춤을 출 수가 있죠, 곰은. 그래서, look at the dancing bear. 자, 저 춤추는 곰을 보아라. 춤추는 곰. 형용사죠? 그 다음에, Tony is loving by Jane. Tony is loved by Jane. 자, 이건 뭐예요? Be, 뭐예요? Be, 그 다음에 분사죠? Be, 과거분사, loved. 이건 수동태죠? Tony is loved by Jane. 이건 능동태로 고치면 뭐예요? Jane loves Tony죠? Jane은 love Tony. Tony를 사랑한다. 그럼 Tony는 Jane의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is loved. Is loved. 예. Jane is loved by Jane. 되죠? 그 다음에 he was reading the newspaper. He was read the newspaper. Was read란 말은 없죠? 비동사 ing가 있죠? 뭐예요? 진행형이죠. He was reading. He is reading은 현재 읽고 있는 것이고, he was reading은 과거에 계속 읽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he was reading. 그 다음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시오. 고쳐 쓰시오. 카메라를 사는 소녀는 누구인가? Who is the girl? 저 소녀는 누구냐? The camera. 카메라를 사는은 뭐예요? buy는 산다 그러죠? 사는. 그러면 뭘로 바꾸면은? 현재 분사로 바꾸면 buying. 그렇죠? 카메라를 사는 저 소녀는 누구냐? 됐죠? 나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게 뭐예요? 현재 진행이죠?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뭘 써서 만들 수 있었어요? 예, 현재 분사를 써서 만들었죠? 현재 분사는 뭐에다? 원형동사에 ing 붙이다. 그럼 진행형이 되려면 뭐예요? being 했었죠? being. 그러면은, I am, 비동사가 있죠? I am, 비동사. 그 다음에, 뭐에? ing, make, making. 그러죠? I am making a cake.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만들다 하죠? 그냥 I make a cake. 나는 칸을 케이크를 만든다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할 때는 I am making a cake.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 됩니다. 뭐가? making. 이것이 현재 분사형이 뭐에? 현재 진행형의 일부로 쓰인 거죠. 창문은 담에 의해서 깨졌다. 뭐예요? 수동적인 거죠? The window was broken by Tom. The window was broken. 뭐예요? 깨졌다. Broken, break, broke, broken. Tom에 의해서 깨졌다. 그러죠? 그는 여기서 2년 동안 일하고 있다. She has worked. 이건 뭐예요? Has worked.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has 과거분사. work의 과거분사는 worked. she has worked here for 2 years. 이렇게 과거분사를 써가지고 뭘 만든다? 현재 완료를 만든다. 현재 분사를 써서 뭘 만든다? 현재 진행을 만든다. 과거분사를 써서 뭘 만든다? 현재 완료를 만든다. 완료를 만든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옳지 않은 걸 바르게 고쳐 쓰시오. There are leaves fallen. There are leaves. 나뭇잎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fallen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뭘로? 떨어지는 낙엽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을 뭐라고 그래? 낙엽이죠? Falling Leaf라는 노래가 있죠? The Falling Leaf. 아,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뭐가 한 단어로 이렇게 과거분사가 있을 때는 수동적인 의미의 형용사가 된다고 그랬죠? 어디에 놔라? 명사 앞에 놔라. There are fallen leaves. 떨어진 잎이 있다. 떨어진 잎. 그걸 뭐예요? 낙엽이 있음. 낙엽이 있었습니다. 낙엽이 있었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was a moving exciting. It was a movie exciting. Exciting? Excite-ing.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능동적인. 예. 뭐예요? Movie. There was a exciting movie. There was a exciting movie. 그런데 exciting은 모음이죠. 모음이니까 there was a exciting movie 하면 안 되죠. 뭘로 해야 돼? 언어를 고쳐야 되겠죠. And there was an exciting movie. 이렇게 it was an exciting movie. It was an exciting movie. 그 다음에 have you seen? Have you seen? Have you seen? Have seen? Have 뭐예요? 과거분사 뭐예요? Have 과거분사 뭐였어요? 현재 완료였죠. 현재 완료. Have you seen? 너는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Called the movie.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어떤 영화? Called Titanic. 타이타닉이라고 불리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Called Titanic을 the movie 앞에 놨죠. 형용사인데. 그런데 이렇게 글자가 2자 이상이 되면은 Have you seen Cold Titanic the movie? 이상어죠. 그러니까 Have you seen the movie죠. The movie. 그러고 the movie를 수식을 하면 뒤에가 수식하면 되죠. Cold Titanic. 타이타닉이라 불리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 Have you seen? 그러죠? 네. 자, 어떻습니까? 조금 혼란스러운가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한두 개 틀렸으면은 그리고 틀린 것을 이유를 눈치를 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러면 공부 잘 하신 거고요. 열심히 잘 이해를 한 겁니다. 잠깐 틀렸어도 아 그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틀렸구나 하고 알면은 됩니다. 그런데 잘 아 이게 왜 틀렸지 하고 잘 모르면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다시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밑에 뭘 커서를 놓고 거꾸로 쭉 거니 보내놔서 그 나온 부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고 싶으면은 이 앞에 수식어는가 뒤에 수식어는 모르겠다면은 여기에 오고 그 다음에 뭘 현재 분사가 과거 분사하고 뭐가 다른가를 착각을 했으면 여기에 오고 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다시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 여러 개 틀렸다? 그러면 공부가 잘 안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일단 끝내고 노트에다 자기가 틀린 것만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다시 하거나 더 좋은 건 내일이나 또는 모레나 또 시간을 한번 내서 다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는 실수가 줄어들 겁니다. 실수가 다 없어지면은 오케이, that's good. 좋죠? 공부가 끝난 거니까 wonderful, marvelous,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또 문제를 풀어보니까 한두 개가 틀린다.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고 끝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3, 4일 뒤에 또 일주일 뒤에 또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럼 그때는 틀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한 세 번쯤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학습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이
재미있게 영문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될수 있으면 설명도 쉽게 하지만은 한 시간에 학습을 양을 그렇게 많지 않게 해서 한 30분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하려고, 어떤 건 40분도 걸리고, 지난번에 뭡니까? 뭔가 어떤 것은 한 50분 걸린 것도 있죠. 제가 그걸 갖다 설명을 자세히 해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니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래 수레바퀴 눌러서 속도 조절해서 0.75 넣고 공부하라고 그랬죠?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 말하는 것에 이미 귀가 익어서 빨리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합니까?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맞춰가면서 한번 다시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Look at the dancing bear. 능동적이죠? Tony is loved. 뭐한테? Jane한테. 이건 이미 수동태입니다. Jane loves Tony. Jane loved Tony. He was reading the newspaper. B-I-N-G. 진행형. Newspaper. 그 다음에 카메라를 사는 손아. Who is the girl? 사는. Buying the camera. 나는 케이크를 뭐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 현재 진행은 B, I-N-G. I am making a cake. Tommy에서 깨졌다. 과거죠? 과거. The window was broken. 과거분사. By Tom. 그 전에 여기서 2년 동안 일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와서 2년 동안 이런 거죠. 현재 완료형 같습니다. He has worked here for 2 years. 2년 동안 쭉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일해온 겁니다. 틀린 부분을 고쳐라. There were falling leaves죠. 현재 같으면 falling leaves. 지금 떨어지는 잎, 낙엽 또는 이미 떨어진 낙엽. 낙엽은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는 중에는 공중에 있고 떨어지면은 땅에 있죠? Fallen up은 떨어지니까 바닥에 있을 것이고 Falling leaf 떨어지고 있는 잎은 공중에 지금 팔랑거리고 있을 겁니다. There were falling leaves or fallen leaves. Falling leaves는 능동적인 것이고 Fallen leaves는 수동적인 것이죠? 그런데 leaves 잎은 지가 능동적으로 떨어집니까? 대개 수동적으로 떨어집니까? 물론 자기가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러면 능동적이고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그건 수동적이겠죠? It was a movie exciting. Movie exciting 아니라 exciting movie. Have you seen called Titanic the movie? Have you seen the movie죠? Movie. Called Titanic. 뒤에 붙어서 수식어로죠. Movie를 수식어입니다. Called Titanic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이 틀렸다고 그러면 왜 틀렸는가 하는 이유도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몇 개나 어떻게 틀렸는가의 상황에 따라서 학습. 습 중에 습을 하면 됩니다. 뭐. 연습, 복습. 연습을 복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분사에 관한 여러분의 학습을 마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화국이었습니다. 이 사이트들 잘 이용하고 계시죠? 이건 뭡니까? 제 동영상에 검색어니까. 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셔서, 이화국 교수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말이 빨라?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가서 이화국 교수를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누군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도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 오히려 더 신뢰가 가고 공부가 잘 되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 알도 못하고 시원찮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그 학습에 대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교수나 교사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학습도 아무래도 부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화국 교수를 한번 검색을 해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국립대학교에서 40년 오고 사이버대학을 만들어서 뭐 4년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인성문화원의 원장도 오고 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데 제가 뭐가 좀 모자라서 강의를 듣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분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